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고객님은 단발 레이어드 커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드 단발 커트를 할 건데 거기에 볼륨 매직이 아니라 우리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시컬 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커트를 먼저 하고 정리한 다음에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와서 모발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부 단발 레이어드 커트로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요. 아쿠아프레틴 A 10분으로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곱슬이세요. 곱슬이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염색을 해온 모발이에요. 그러니까 손상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피카의 C2, 저희 피카에서는 C2는 건강모예요. 건강모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잘 믹스한 다음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 쉽지 않나요? 네, 전처리가 없어요. 그냥 아쿠아프레틴 A 세펌프에다 저희 건강모 펌제 C2에다가 그냥 이렇게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잘 나왔어요. 그죠? 잘 나왔지만 약간 꼬슬기도 있고 또 저는 또 더 깊은 연화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세어볼게요. 안 쓰죠? 네,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저희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해서 깊은 연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화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C1 pH 9.5짜리예요. 그러니까 강곱슬 펌제를 저는 파워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자, 이 머리는 손상이 있어요. 염색도 하시고. 근데 저는 곱슬이기 때문에 강곱슬 펌제를 쓰는 거예요. 예. 자, 1차적으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고 이렇게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어때요?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모발이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마스크라고 있어요. 예, 이 단백질을 또 한번 하겠습니다. 케라틴에 있는 피카에 있는 단백질들을 모든 것을 다 펴줬어요. 이 상태에서 케라틴 핫 오일이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고무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실에서 마사지가 전부 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세척한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자, 제가 말씀드린 우리 깊은 연화에 좀 쉽게 표현하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피카의 그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쭉 섰죠? 네,
이렇게 테스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연화가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깊은 연화까지 미친 연화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레이어드 단발 그 스타일에서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사는 게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피카에 그 더블로 뿌리 살리는 거를 권유합니다.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요. 자, 13mm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수분 거절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셔서 13mm예요. 네,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17mm로 다시 한번 더블로 살려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단발머리는 뿌리 볼륨이 많이 살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피카에 더블로 뿌리 살리는 이 테크닉 한번 참고하셨다가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더블로 굉장히 많이 살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블로 뿌리 살리신 다음에요. 굉장히 쉽게 시컬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22mm입니다. 자, 수분 조절 한번 하시고요. 자, 뿌리 볼륨 살리신 데 있죠? 더블로 이 상태에서 조금 살짝 올리신 다음에 자, 그러니까 볼륨 매직보다 또 시컬 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바퀴 반 정도? 네, 이 정도 그래서 끝등 들이시고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은 저는 폴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백파트 먼저 제가 이렇게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부분 하고요. 백파트 네, 22mm로 자, 너무너무 쉽게 피카의 이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쉽게 와인딩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시술하실 때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볼륨 매직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시컬이겠죠?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제가 수분 조절을 하시다 보니까 수분이 말랐어요. 건조됐어요. 그러면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시고요. 빗질 곱게 하신 다음에 자, 22mm. 네. 자, 조금 기다리셨다가 스르르르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백파트는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그럼 이 윗부분은 볼륨 매직기로 디자인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입니다. 우측. 자, 우측에 22mm로 제가 또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천천히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뜬 들이신 다음에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자, 22mm로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빼시면 되겠죠? 네, 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 두 번째 판넬. 네, 이번에는 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하고 있어요. 네. 디자인은 원장님들께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자, 네,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이렇게 하시면 쉽게 빨리 볼륨 시컬펌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도 제가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요. 너무 쉽죠? 네, 볼륨 매직이 아닌 시컬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22mm예요.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좌측에 또 두 번째 판넬 수분 이렇게 천천히 건조하신 다음에 자, 빗을 아이롱 쫙 윤기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네, 그죠? 예쁘죠? 자, 온도가 맞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자,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벌써 C컬펌 그 디자인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제가 또 볼륨 매직기로 해서 또 예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그 중화 후에 그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또 예, 볼륨도 많이 살고 예뻐졌죠?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그 다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과하지도 않으면서 네, 다운을 시켜야 될 부분 시키면서 네,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제가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